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외과의사 닥터 벤데타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오늘부터 세 편에 걸쳐서 성형공장의 수술대에서 사망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마취된 상태에서 당하게 된 일을 의학적이고 법적인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7월 9일 한국의 방송 프로인 PD수첩에서 짧게 방영되었던 동영상인데, 닥터 벤데타는 PD수첩의 방송 특성상 다루기 어려웠던 수술 장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독버섯처럼 자라온 비정상적인 수술의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한 권 대의군의 어머니께서는 닥터 벤데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시고 대의군 사망 과정이 담긴 섬뜩한 영상을 분석과 함께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의가 사고를 당한 이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성형수술실에서 미스테리하게 죽거나 내사에 빠지거나 불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의가 죽어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부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술실 범죄를 차단하고 살인수술자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행렬을 멈추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대의가 살아있다면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닥터 벤데타는 지난 5년간 유령 수술 공장들이나 괴상한 의사단체 그리고 일부 국가조직으로부터 침묵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닥터 벤데타가 이 프로젝트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총 4시간짜리 영상을 10분 영상 3개로 편집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공해 주신 이 영상은 한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범죄 수술대에 입게 될 수많은 생명과 인생을 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의 성형수술공장에서 권 대의군이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이 첫 장면인데 권 대의군의 어머니께서 구하신 어렵게 구하신 이제 수술실 동영상의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은요, 그냥 이 수술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수술실과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술대 위에 권 대의군이 누워 있죠. 대의군이 누워 있습니다. 머리맡에는 수술 보조 의료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집도의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수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는 수술 시작할 수 있다, 이 준비가 끝났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날 대의군이 받았던 수술은요, 하악, 즉 아래 턱뼈의 옆부분부터 귀밑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앞쪽 면까지 전체적으로 잘라주는, 뼈를 잘라주는, 속칭 한국에서는 이걸 돌려깎기 수술 이런 식으로 막 또 막 퍼뜨리고 있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불리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하려면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제쳐야만이 집도의사에게 그 잘라낼 뼈의 위치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의군의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눕혀 놓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테이블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어렴풋이 보이실 텐데, 이게 하악골을 절단하거나 절골하기 이제 위한 수술 도구들입니다. 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자, 하악골은요, 여러분, 하악골은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수백 가지, 막 200 몇십 가지의 뼈 중에서 제일 강력한 뼈입니다. 아주 콘크리트만큼 단단합니다. 그런 뼈예요. 그렇게 그 뼈를 잘라내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자, 전기톱 망치가 있을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칼이나 가위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연부조직 다 잘라내야 되니까. 그리고 절단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잔혹해 보이는 도구들이면 이게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이제 집도의사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는 보시면 뭐 일반인들은 그냥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좀 왜 특이하냐. 자, 수술복을 입고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수술 장갑도 끼고 들어왔다는 거, 이게 들어와서 끼는 거거든요, 보통.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벗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수술 장갑은요, 대의군을 수술하기 위해서 끼고 들어온 게 아니고 옆방에서 다른 사람 몸을 수술하다가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환자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냥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마취시켜 놓고.
그러니까 지금 벗죠. 이거 보세요. 벗지 않습니까? 벗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벗고 보시면 여기 컴퓨터 모니터에 뭘 봅니다. 저거는 뭐냐? 이제 대이군의 엑스레이 사진이겠죠. 그 잘라낼 뼈의 위치나 뭐 양 이런 거는 요걸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 이거죠. 실제로는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절개하고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집도의사가 정확 그 상황을 바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거 보고 잘라낼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 열어놓고 그 뼈를 잘라낼 위치를 뭐 위치나 양 그런 게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수술하기 전에 집도의사는 뭡니까? 진찰을 하면서 머릿속에 전체적인 수술의 로드맵을 그리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직접 현장에서 수술을 하면서 그 많은 변수들을 만나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는 척하고 대충 봅니다. 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수술 장갑을 끼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낀, 여기 수술 장갑을 낀 이게 이제 대이군 수술을 위해서 낀 장갑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수술 시작합니다. 앉아서. 이게 특이한 점은 이 수술복은 또 갈아입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술복을 통해서 환자한테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옆방에 환자 수술하던 그 좀 그런 병균이나 이런 잡다한 게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수술복을 그냥 자기 몸에 피 안 묻히려고 하는 목적으로 끼고 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동시 수술이 지구상에 어디서 하겠어요. 그런 야만적인 수술을 세상에 지금 요 리트레이터 저 견인기로 끊었어요. 이 한쪽 지금 오른쪽 뺨의 입 구석, 입꼬리 부분을 강력하게 당깁니다. 강력하게 당겨야만이 칼이나 가위나 전기톱이 들어갈 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수술 보조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당기게 하고 요게 이분이 손에 쥔 거 이게 수술 칼입니다. 보통 10번 칼이라고 해서 좀 굵은 칼을 쓰게 되죠.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막을 5 내지 6cm 그 점막의 위치는 어디냐면 수술 그 오른쪽 뺨의 안쪽 입 안쪽 점막하고 잇몸 사이에 골이 있습니다. 그 골을 따라서 보통 여기 한 6, 7cm 정도나 아마 절개를 했을 거예요. 길게 쭉 절개합니다. 절개하면 이제 피가 조금 납니다. 여기는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나고 쭉 벌립니다. 더 벌려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있을 분이 손에 쥔 거 손에 쥐고 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자 칼을 내려놓고 수술 칼을 내려놓죠.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예, 손에 쥐고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은 전기 소잡기라고 합니다. 고주파 전기 소잡기인데 저 고주파 전기 소잡기를 이용해서 그 칼로 절개가 된 틈 사이로 근육이나 뭐 연부조직들 다양한 연부조직들을 자릅니다. 요거로 쭉 잘라서 뼈 있는 깊이까지 쭉 자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고 이 친구는 지금 한쪽 손에 그 견인기를 걸어주고 이저 집도의사는 지금 램프가 달린 견인기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막 자르기 시작하죠. 여기서 잘려나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절단되는 부분들이죠. 절단되는 부분은 입을 움직이는 근육과 그 다음에 씻는 근육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그 외에 조금 연부조직들이 막 잘려나갔습니다. 그 뼈 위에 있는 부분까지 다 잘려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전기소잡기를 다시 그 저렇게 쭉 보고 나서 아 여기 놓친 게 있네요. 자 보시면 전기소잡기를 내려놓죠. 내려놓고 뭘 줍니까? 자, 뭘 하나 저는 지죠. 이거는 그거 골막 박리기라고 합니다. 골막 박리기는 뭐냐 하면 뼈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근육도 붙어 있을 수 있고 근육이 인대 뭐 근육 인대 골막 이런 것들이 막 잔뜩 붙어 있겠죠. 근데 전기톱으로 뼈를 자르려고 하면 그런 연부 조직들이 전기톱날 사이로 끼어들기 때문에 이 골막 박리기를 이용해서 뼈만 남겨놓고 나머지 붙어 있는 모든 연부 조직들을 다 발라냅니다. 박리시킨다고 그러죠. 박리시킴이 그래서 골막 박리기라고 합니다. 저 보세요. 살살 밀죠? 이게 밉니다. 이 정도 힘으로 미는 걸로 봐서는요. 큰 박리기가 아니고 조그만한 박리기입니다. 박리기 중에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박리기로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밀면 뼈에 붙어있던 연부조직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발라낸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그냥 조금 시체 말로요. 저 박리기는 저는 과정들은요. 다 위험합니다. 여기 박리시킬 때 안에 뭡니까? 요 입술 전체를 지배하는 감각신경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면 신경, 안면 동맥이 올라오죠. 안면 동맥이 올라오는데 그걸 대부분 유령회사들이 들어가다가 그 두 개를 많이 잘라먹어요. 그래서 유령 수술 당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좀 심각한 부작용, 사망이 제일 심각한 거고 그 부작용들 중에 감각이 없다, 뭐 혹은 그 뭐 그런 감각이 없다 이게 제일 많죠. 감각이 없거나 뭐 잇몸이 계속 시리다 이런 느낌들 계속 들게 됩니다. 유령 수술 뭐 많이 당하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해서 지금 박리시킨 게 이제 끝나고 박리기를 줬죠. 이제 작은 박리기를 이제 빼고 뭡니까? 자 여기서 큰 박리기가 들어오죠. 예, 저 그 하악의 뒤쪽 부분에는요. 하악의 뒤쪽 부분에는 저작근, 씹는 근육이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자,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중, 자, 작은 박리기는 안 되고, 자, 이렇게 강력한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벗겨내게 됩니다. 뼈만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렇게 벗깁니다. 막 굉장히 강력하죠. 자, 저렇게 하면 그 어지간한 뼈가 완전히 노출이 되어버려요. 잘라낼 부분. 자, 저렇게 박, 자, 강력하게 박, 저렇게 합니다. 수술 중간중간에 전기톱의 방향, 전기톱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연부조직들은요, 저런 거를 다시 넣어서 다시 박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한 7분, 6분, 7분 정도가 흘렀는데, 이제 앞쪽 턱으로 옮겨왔죠? 다시 큰 박리기 넣습니다. 앞쪽 턱에도 비슷합니다. 앞쪽 턱도 굉장히 강력한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 있죠? 그거 다 박리시킵니다.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뼈만 탁 노출이 돼버려요. 전기톱이 딱 들어가기, 들어가서 자르기 좋게 노출이 되죠. 자, 박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죠. 혹시나 출혈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뭐 출혈이 있을 부위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만일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신경을 잘라먹었거나 뭐 진짜 대량 출혈이 지금 발생했다 이러면 그 안면 동맥, 을 건드려서 뭐 끄트머리를 잘라 먹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고요. 유령 의사가 이런 짓 하다가 이런 짓을 할 때는 그런 거 막 자른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막 그냥 자기는 어차피 10만 원 그렇게 받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차피 뒷감당은 또 그냥 병원장이 그냥 외래에서 보면서 뒷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수술 잘 됐다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막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냥 자기가 한번 임상 경험 쌓는다. 그리고 10만 원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렇게 막 자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옆에 옆방에 수술 때 위에 두 명을 눕혀놓고 들어온 상태예요. 그거를 항상 유념하고 이거 보시면 이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요. 다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보면 한 명 들어오죠.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저 사람 마취과 의사. 마취과 의사는 들어오자마자 뭘 봅니까? 여기 모니터를 봐요. 여기 모니터를 보시죠. 저 모니터 봅니다. 모니터 보고 이제 수술에 혹시 출혈이 있는지 이런 거 봐요. 이 모니터에는 뭐가 표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혈압, 그다음 심박수, 호흡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취가 된 상태이지만은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때 제일 필요한 그 수치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라든지 뭐 심박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간단한 그 뭡니까? 그거 심전도도 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뭐 정상 레벨에 들어 있구나. 정상 레인지에 들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또 나갑니다. 이분은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수술실대에서는 계속 안에 피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수술 계속 진행하죠. 나가버리죠. 마취과에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옆에도 똑같이 마취되어 있는 사람 두 명이 누워 있어요. 이거 공포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장면이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짓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박리합니다. 박리하고 자르고 박리하고 또 자르고 박리하고 이런 게 계속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뭡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누드본이라고 하죠. 뼈가 완전히 노출됐다. 이제 뼈를 자르는 준비가 됐다. 이럴 때 이제는 뭡니까? 전기톱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 전기톱입니다. 전기톱을 딱 준비해서 케이블에 꽂아 핸드피스를 고정시키고 저렇게 주죠. 예, 줍니다. 주면 자 왼손으로 저 전기톱을 쥐는 걸로 봐서 이거는 뼈를 본격적으로 자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를 뼈의 면을 조금 고르기 위해 부드럽게. 면이 울퉁불퉁하면 톱날이 들어가면서 근데 저기서 지금
자, 전기톱을 바꾸죠. 그러니까 그 면이 잘 골라졌다. 그게 면이 골라졌다는 거죠. 골라져 이제 다른 전기톱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르는 기역장 형태로 오실레이팅 소라고 하는데 직소가 아니고 지금 오실레이팅 소죠. 90도 끝이 90도로 갈라져 그 구부러져 있는 한 70도에서 90도 정도 구부러져 있는 전기톱이에요. 저 전기톱도 지금 왼손으로 쥐고서 하는 걸로 봐서 그 전기톱도 뼈를 본격적으로 자르기 위한 목적보다는 지금까지는 일단 면을 골라주는 정도로 쓴 것 같아요. 자 지금 자 왼쪽 뼈를 자르기 위해서 이제 왼쪽을 지금 보십시오. 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을 지금 박리하고 똑같이 전기톱으로 저 정도 힘으로 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그냥 면을 골라주기 위해서 전기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톱으로 면을 고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책상이나 이런 면에 그냥 걸레질이나 해서 이렇게 면을 고를 수도 있지만 걸레질이나 사포질로 그런 게 아니고 좀 뭔가 강력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진동이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런 탁 뜯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전기톱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자르기 위한 액션은 아니에요. 자르려고 하면 저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자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은 집도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대이군의 신체를 침습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악골을 본격적으로 절단하기 직전의 상황까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수술은 대단히 치명적이고 치명적인 침습 행위들로 연속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부분까지 사용된 수술 도구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게 입안 점막 절개에 사용되는 수술칼입니다. 소가죽도 자를 정도로 날카롭고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육을 자르는 가위와 전기 소잡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악골에 붙어있는 근육이나 인대, 골막 등을 하악골로부터 잘라낸다. 즉 박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박리기와 큰 박리기입니다. 뼈에 붙어있는 모든 근육과 인대, 골막을 박리해내는 이유는 전기톱이 뼈를 잘라낼 때 근육, 인대, 골막 등 연부조직이 전기톱날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대이군의 수술 과정을 쭉 보시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을 수술 공장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모든 원인은 바로 비동의 동시수술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수술 방식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괴상한 상황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집도의사가 여러 사람을 마치 시켜서 이어놓고 동시에 수술칼을 갖다 대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731 부대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술실에서나 보여질 장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동시수술이 선의로 허용되는 경우는 의식불명 환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칠 경우나 그리고 전쟁터 수술실과 같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한정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0수년 전부터 소위 스타의사라는 사람들에 의해 기형적인 수술실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후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장 수술 때 눕게 될지도 모르는 일부 시민 여러분, 유령 수술이나 비동의 동시 수술은 마취된 사람에게 휘두르는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닥터 벤데타 프로젝트는 살인 수술실의 만행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범죄 수술을 당하다가 죽은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닥터 벤데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